자, 여러분 정정훈 연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정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살롱에 대한 경영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난 4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고서 일을 하셨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아마 여기까지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일을 잘 하려고 했고 열심히 하려고 했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서 일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고민했을 때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성장할 수 있었겠죠. 저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랑 같은 생각으로 일을 해왔었어요. 저는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미용 시장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미래 변화는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장의 방향성을 가지고서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몇 가지의 키워드는 첫 번째는 인본주의적 성장. AI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질을 많이 바꿀 거고 과학기술들은 계속 발전 에서 우리가 더 편해지고 더 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이 직업으로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는 우리는 그런 AI보다 더 중요한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AI 시대에 AI를 거스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은 저한테 하지만 저는 반대로 AI 시대에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 직업이 더 가치 있고 빛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것들이 편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과연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성장을 해야 될까, 이런 거 고민해보면 저는 인본주의적 성장밖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적인 성장, 사고력을 기르고 통찰력을 가지고 논리력을 키우고 사람과의 대화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본질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힘, 이런 힘들이 저는 인본주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해요. 저희와 함께 동행하는 모든 분들이 미용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서 본인이 생각하는 미용의 논리, 정의, 그 본질을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미용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게 뭘까라는 고민들을 지난 4년 동안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결론을 내린 게 인본주의적 성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린 거는 앞으로의 미용의 방향성은 어떻게 바뀌 끼냐, 뭐가 필요하나라고 얘기했을 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미용 경영학이라고 하는 거는 30년 정도 전에 정립이 된 거거든요. 1990년도에 정립이 돼서 프랜차이즈 업종들이 성장해 나갈 때 만들었던 그 경영학인데 이제는 맞지 않다. 이제는 지금 우리 삶과 맞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꿔내는 게 결국에는 우리 업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미용 경영학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립을 해나갔어요. 최근에 이제 몇 달 동안 좀 책을 쓰면서 제가 많이 느꼈던 거는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낡았던 거고 이런 것들이 새롭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들이구나라는 정의들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인본주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그동안 많이 드렸었으니까 오늘은 살롱 경영학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고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누가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내주셨죠? 네, 고맙습니다. 최고입니다. 그러면 오늘 미용 경영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많은 분들한테 메시지를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좀 집중해서 들어라, 그리고 정리를 해라,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로 전달을 했거든요. 근데 전달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논리라고 얘기를 하면 논리적이다라는 기준이 공통의 언어인가를 고려를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거면 알고 있는 지식이 동일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분은 의사고 나는 변호사예요. 내가 의사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고 변호사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논리성을 갖고 설명하더라도 나는 알아들을 수 없는 거죠. 왜냐면 나는 의사의 용어를 모르고 의사의 지식이 없으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나랑 대화했을 때도 우리가 변호사를 만나게 되는 경우에 변호사의 언어를 이해 못하는 거는 우리가 그 말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변호에 대한 논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미용인으로서 앞으로 소통을 하시고 특히나 저와 소통을 하고 싶으시다면은요, 논리성을 갖추셔야 돼요. 그게 경영학이에요. 저는 제가 정립한 정의를 가지고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할 거고 그 소통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논리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고객수, 객단가, 목표 매출 모든 부분들이 통계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여러분들의 성장을 올바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미용 비즈니스에 있어서 경영학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미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살롱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이에요. 경영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드릴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면 앞으로의 미래의 가치에 여러분들이 기술과 마케팅으로 노력하시는 포인트들을 좀 더 성장을 가속화시키고 높은 성장률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미용 경영학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미용 경영학을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미용 경영학이라고 얘기하고 그 사업의 주체는 디자이너 개인이 되겠죠. 나를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내가 1인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나를 비즈니스 하는 개념으로 보는데 이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케팅, 인력관리, 재정관리를 표현해서 우리가 성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건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술 수준 하나만 놓고 볼 수 없고요. 마케팅 수준 하나만 놓고 볼 수 없고요. 인성 하나만 놓고 볼 수도 없어요. 저희 브랜드, 제 브랜드를 가지고서 지금 얘기를 하자면 저는 기술적인 수준은 상위치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케팅적인 부분들도 뭐 네이버 플레이스나 블로그 다 잘 해내가고 있으니까 중상 이상이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인성적인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떨까라는 느낌을 보면은 제가 갖고 있는 기준 목표치가 있는데 이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기업인으로서 사업가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중시켜야겠죠. 성장을 하는 거는 노력과 집중이 필수거든요. 그럼 이 노력과 집중을 했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기존에 나 하던 방법대로 하고 싶다. 기존에 내가 익숙한 방법으로 하고 싶다. 나는 이걸 변화하고 싶지 않다. 성장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무런 변화도 만들 수 없어요. 인성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품성과 성품도 많은 공부와 많은 노력, 많은 생각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치예요. 기술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무언가 하나 배워서 숙련화돼가는 그 과정들을 겪어서 성숙한 디자이너 되듯이 인성과 품성도 숙련된 가치들을 가지고 해나가는 거죠. 마케팅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인스타에 예쁜 사진 한 장 올리고 블로그에 내가 했던 시술 과정 하나 올리고 네이버 플레이스에 리뷰 사진 하나 잘 받는다고 해서 고객은 오지 않아요. 그 이유가 다 인성 때문이에요. 사람은 이제는 사람의 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왜냐하면 볼 게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는 옛날에 이 사람이 돈이 많은지 능력이 좋은지 실력이 좋은지 머리가 좋은지 보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다 과학적인 부분들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사람의 성품과 성질을 봐요. 제가 보는 태도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제가 강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강의를 듣냐 이런 것들도 저는 인성의 하나로 봐요. 왜? 고객이랑 똑같은 거예요. 얘기해 주는 고객 기준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제가 판매자고 여러분들이 구매자였을 때 우리도 고객을 평가하고 고객한테 가치성을 부여하잖아요. 그러면 인성은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성 이론이랑 비슷해요. 상대방이 부여하는 가치만큼 내가 그걸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얻을 수 있는 결과치가 없어요. 인성을 성장시키는 것도 미용 경영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현대미용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인성과 품성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내가 충족시킬 수 있냐라는 조건들을 좀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그동안의 프로젝트에서 제가 6개월 동안 여러분들한테 인성과 품성에 대한 코멘트를 계속 드렸던 게 변화될 기회를 드렸던 게 아니에요. 변화해 해야 되는 목표점을 준 거예요. 변화해야 돼요. 변화해야 생존하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변화하지 못하면 생존 못해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는 인성과 품성이 떨어지고 가치성이 적은 디자이너한테 그 어떤 돈도 쓰지 않을 거예요. 디자이너 선생님들 투자 받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나의 가치를. 내가 고객을 응대할 수 있고 고객을 케어할 수 있는 인재다. 서비스라는 개념이 없으면 그 사람을 우리가 채용할 이유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눈높이가 올라갈수록 계속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의 세상은 간절한 사람이 성공할 수 없는 시대예요. 다 간절해요. 지금은 다 간절하게 일하고 있고 앞으로의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싶다면 목표점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요즘 인턴들 중에 가장
인기 많은 친구들이 어떤 친구인지 알아요? 기술을 배우기 이전에 내가 노력이라는 걸 할 수 있는, 내가 모든 것들을 배움과 학습을 통해서 성장시켜낼 수 있다는 마인드가 이미 성장되어 있는 친구들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채용시장의 인건비 비중이 지금 50%가 넘어요, 경영적으로 얘기해주면. 저희 브랜드 인건비가 전체 매출 52%, 55%예요. 그러니까 한번 나 배우고 보고 싶은데, 나 미용일 해보고 싶은데 들어와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친구들은요, 디자인은 못 돼요. 투자 안 해. 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 교육을 해주고 성장을 시키고 이 친구들이 목표점을 봐주는 그 길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는 노력은 패시브예요. 노력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는 건 패시브야. 노력과 인내가 내가 좀 어렵다? 그러면 성공을 꿈꾸지 말고 노력과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